2차 세계대전 영국 조종사들은 야간작전 수행 능력이 매우 뛰어났어요. 당근을 많이 먹어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당근이 무슨 상관이죠? 망막의 간산세포엔 로독신 색소가 있습니다. 빛이 닿으면 탈색되죠. 탈색된 정도에 따라 빛의 강도를 뇌에 전달해요. 탈색된 로독신은 재생돼야 다시 쓸 수 있어요. 계속 탈색돼 있으면 눈이 멀게 되죠. 이때 필요한 것이 비타민 A입니다. 당근의 베타카로틴에 들어있죠. 전쟁 때 많은 사람들이 비타민 A 부족으로 야맹증에 걸렸어요. 비타민 A 결핍은 어린이 실명의 주 원인이죠. 그럼 비타민 A를 많이 섭취할수록 시력이 좋아지겠네요? 그런데 이것은 틀렸습니다. 비타민 A를 많이 먹는다고 로독신 재생이 더 빨라지진 않아요. 부족하면 안 될 뿐이죠. 비타민 A가 눈에 좋다는 생각은 필요보다 더 많이 섭취하게 만듭니다. 어떤 종합 비타민은 권장량의 300%가 들어있죠. 어쨌든 많이 먹으면 좋은 거 아니냐고요? 여분의 비타민 A는 체내에 축적됩니다. 당신의 눈과 피부를 노랗게 만들 거예요. 장기간 과다 섭취하면 간 기능 장애가 일어날 수 있죠. 유아 시기에 과다 섭취는 머리에 볼록한 혹을 만들 수도 있어요. 영국 조종사들은 당근을 많이 먹어 눈이 좋아진 게 아니라 레이더 기술을 감추기 위한 속임수였죠. 뭐든지 적당히가 좋은 거예요.